현실이 실패나 어려움을 보여줄 때는 밝고 희망적인 것을, 슬픔을 증언할 때는 기쁨을, 가난을 보여줄 때는 풍요로움을 상상하세요. 여러분이 바라는 모습이 된 것처럼 가정하면 여러분의 소망은 실현되고 그 실현을 통해 모든 욕망은 해결됩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이 진짜로 변화했는지 확인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계속 바라지 않으니까요. 달성하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이미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부르면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오면 그 만족을 이끌어낼 상황들이 생겨납니다. 결과는 원인에 앞서지 않고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존재한다고 느끼면 그에 상응하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무의식은 여러분의 믿음을 그대로 반영해 실현시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는지 그대로 무의식에 전달되고 무의식은 그 느낌에 맞는 형태를 만들어내죠. 여러분의 꿈은 여러분이 그것들을 실제로 가능하다고 느끼면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묶여있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가능한 모든 것을 상상해보세요. 사람의 마음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실현 가능합니다. 모든 현실은 먼저 마음속의 생각에서 시작되며 그것들을 가능하다고 여기면 현실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성공을 듣다입니다. 여러분은 각자 원하는 소망과 꿈, 바라는 미래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상상해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네빌 고다드는 소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이 느낌만이 현실을 창조하는 원리라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은 네빌 고다드가 말하는 가정의 법칙과 상상하는 방법, 그리고 실제 사례를 담아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한 예술가 윌리엄 블레이크는 사람들이 본 것은 그들에게 그대로 보이지만 그것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에게는 종종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복잡하거나 단순한 말장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본 것은 그들에게 그대로 보인다. 이건 꽤 정확한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인식하는 방식과 그 잘못된 인식의 사용으로 인한 결과를 간단한 진리와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이 사소한 것들을 읽어내는 것은 높은 통찰력이 아니라 그저 제한된 인식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는 것은 그들에게 그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유수 대학에서 실시한 실험은 가정의 법칙에 대한 위대한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2000번의 실험 후에 연구자들은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그것이 실제로 무엇인지보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보는 세계는 우리가 가진 생각이나 가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머니에게는 어떤 모습이고 그리고 남편에게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둘 다 같은 사람을 바라보고 있죠.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계나 감정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는지에 영향을 주어 실제로는 없는 것들까지 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를 보는 여러분의 시각이나 감정이 만약 여러분에게만 있는 것이라면 그건 없앨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죠. 하지만 그 문제가 실제로 존재하는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그건 고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해볼 수 있는 일은 다른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믿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부 세계의 현실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힘을 모아서 현실이라는 얇은 표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법을 몰랐었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감각을 넘어서는 것, 그리고 감각이 만들어낸 막을 걷어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별다른 노력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주의를 돌리면 그때 그 객관적 세계는 사라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지 원하는 상태에 집중하고 마음속으로 그것을 보면서 그것의 실제성을 부여해서 그것이 객관적 사실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집중력을 통해 우리의 소망을 생생하고 구체적인 형태로 만들 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생생한 생각의 형태를 갖게 될 때, 그것이 우리 삶에서 현실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의식 상태입니다. 소망은 의식에 의해 형체가 만들어지고 소망을 품은 사람에 의해 쉽게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 소망을 품고 원하는 상태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마음의 태도를 확고히 한다면 소망이 밖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느끼는 것, 느낌을 통해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를 내면의 사실로 각인시키는 것, 다시 말해 의식의 상태를 명확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불러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원하고 이루고 싶은 소망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 눈에 보일 때까지 그 상태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신의 성향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원하는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상태를 조절해야 합니다. 저는 명상 상태, 즉 잠에 가까운 편안한 상태지만 제 상상력을 의식적으로 다루고 정신적 대상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만약 잠에 가까운 상태에서 주의를 집중하기 어렵다면 눈앞의 물체를 고정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 물체의 표면을 보는 게 아니라 벽이나 카펫 같은 평범한 물체 너머를 바라보세요. 주변이 너무 밝거나 혹은 물체가 빛을 많이 반사하지 않는 조건에서 여러분이 보고 싶어하는 것, 듣고 싶어하는 것을 상상하세요. 여러분의 상상된 상태에만 완전히 몰입할 때까지 이렇게 하세요. 명상을 마치고 나면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 느낌이 들면서 명상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마치 자신을 속이던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명상에서 본 소망을 계속 믿고 따른다면 그런 믿음과 태도가 그 소망을 현실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여러분의 세계에서 진짜로 일어나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가장 큰 소망을 생각하고 그 소망에 집중하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그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이 가질 느낌을 가정하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을 때의 느낌, 그 기분을 느끼세요. 이 가정은 지금 여러분의 감각에 의해 부정되지만 그것에 집중하고 지속하면 여러분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가 스스로의 생각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상태를 마음속에서 잘 설정했다면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마음속 대화가 실제로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마음속으로 대화할 때 예전과 똑같이 한다면 당신의 자아에 대한 생각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바뀌게 마련이죠. 앞서 말한 내용을 기억하세요. 무엇을 보든 그것은 거기에 실제로 무엇이 있는지보다는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보는지, 즉 생각과 가정에 더 크게 의존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는 것은 마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마음으로도 그것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합니다. 인생에서 나아가고 꿈을 실현하는 열쇠는 그 내면의 목소리를 바로 따르는 것에 있습니다. 그 목소리에 따르는 것은 바로 당신의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원하는 상태를 갖는 것은 마치 그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찾지 않았다면 당신은 이미 나를 발견했을 겁니다. 사람은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느끼고 이 믿음에 따라 살면서 자신의 미래를 바꿉니다. 자신의 미래를 바꾸는 것은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상상할 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볼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새로운 모습으로 존재하며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며 그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래서 명상할 때 주변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이 여러분을 여러분이 되고 싶어하는 더 좋은 사람으로 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무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고 선언하세요. 현실이 실패나 어려움을 보여줄 때는 밝고 희망적인 것을, 슬픔을 증언할 때는 기쁨을, 가난을 보여줄 때는 풍요로움을 상상하세요. 여러분이 바라는 모습이 된 것처럼 가정하면 여러분의 소망은 실현되고 그 실현을 통해 모든 욕망은 해결됩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이 진짜로 변화했는지 확인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계속 바라지 않으니까요. 달성하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이미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되고 싶어하는 모습을 느끼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현실은 하나이며 생각하는 사람과 그의 생각도 하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결코 멀리 있을 수 없고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상은 언제나 현실로 구현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이상은 형체를 입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삶은 생각의 형체를 입히는 연습 과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감각의 틀에만 의존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존재합니다. 따라서 상상력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틀을 이용해 결과와 성취를 만들어야 합니다.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세요.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지금 설명하는 원리를 적용하세요. 우선 누구의 도움이나 제한 없이 여러분의 욕구를 분명히 하여 목표를 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을 때 진심으로 기뻐할 친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친구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이 되었고 갖고자 하는 것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상상 속에서 친구가 여러분에게 소망을 이루다니 얼마나 기쁘고 운이 좋으냐고 말하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고 원하는 것을 가졌다는 인상을 받아들이세요. 그 행복하고 즐거운 소식을 들었을 때 전율을 느낄 때까지 수용적인 마음의 상태에 머무르세요. 여러분이 듣고 싶었던 말을 듣고 감정적 전율을 느끼는 순간이 바로 창조의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내면의 상태를 확고하게 만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상태는 밖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지금 소개된 원리를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막을 순 없습니다. 다음은 자신을 불행하게 묶어두었던 내면의 대화 방향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꾼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2년 동안 그녀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세 사람과 소원하게 지냈습니다. 그 사이
손자에게 선물은 여러 번 보냈지만 2년간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가족을 생각했고 그때마다 며느리와 마음속으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다툰 것은 며느리 때문이라고 며느리를 비난하고 이기적이라고 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인생게임과 그 게임을 하는 방법에 관한 제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냉전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고 다른 누구도 아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목표가 이전의 행복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임을 깨닫고 내면의 대화를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상상 속에서 며느리와 손자가 보낸 사랑이 넘치고 따뜻한 편지 두 통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상상 속에서 편지를 읽고 또 읽다가 편지를 받았다는 행복한 기분 속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8일 동안 매일 밤 같은 상상을 반복했습니다. 9일째 되는 날 아침, 그녀는 정말로 며느리와 손자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편지였고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상력을 의식적이고 긍정적으로 사용해서 자신을 묶어두었던 마음의 방향을 그녀가 원하는 방향, 즉 가족의 행복한 재회로 바꾸었습니다. 태도를 바꾸면 인생의 경기장에서 당신의 위치도 바뀝니다. 인생 게임은 이른바 공간과 시간이라고 부르는 바깥 세상에서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경기는 내면 세계, 즉 마음의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듯한 느낌을 여러분의 깊은 잠, 즉 무의식 세계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소망을 무의식에 전달하고 그곳에서 현실로 만드는 방법이죠. 이미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자신을 느끼며 조용히 잠에 들어보세요. 매일 밤 여러분이 되고 싶어하는 모습, 가지고 싶은 것,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마음속에서 그려보며 잠들어야 합니다. 절대로 낙심하거나 불만에 찬 마음으로 잠들지 않도록 하고 실패에 대한 생각을 안고 잠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은 여러분이 믿는 대로 여러분을 바라봅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관심 없는 것이든 무의식은 여러분의 믿음을 그대로 반영해 실현시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는지 그대로 무의식에 전달되고 무의식은 그 느낌에 맞는 형태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무의식은 마치 완벽한 연인처럼 그 느낌을 형태로 만들어 여러분의 소망을 현실로 만들어줍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주변 상황을 잊고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이 이미 그렇게 되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부르면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오면 그 만족을 이끌어낼 상황들이 생겨납니다. 결과는 원인에 앞서지 않고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존재한다고 느끼면 그에 상응하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꿈꾸는 존재이며 꿈 속에서 여러분의 현실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의 꿈은 여러분이 그것들을 실제로 가능하다고 느끼면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묶여있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가능한 모든 것을 상상해보세요. 사람의 마음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실현 가능합니다. 모든 현실은 먼저 마음속의 생각에서 시작되며 그것들을 가능하다고 여기면 현실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창조 과정은 상상에서 시작해서 그 상상을 믿음으로써 완성됩니다. 항상 상상력을 펼치고 최고만을 기대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기 전까지는 주변 세계도 바뀌지 않습니다.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외면도 따라 변합니다. 나라든 개인이든 여러분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들은 그렇게 됩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든 무엇이든 누구와 관련되어 있든 결국
바꿔야 할 사람은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면을 변화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현실이라고 믿고자 하는 것을 스스로 확신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그 상태의 현실성을 스스로 확신하게 되는 순간 그 결과는 여러분의 굳은 믿음을 확인해 줄 겁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서 보고 싶은 모습을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이미 여러분이 그가 되기를 원하는 모습이라고 스스로 믿게 만드세요.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망을 실제로 가능하다고 확신하는 한 실패는 없을 것입니다.